안녕하세요. 오늘부터 드라마스트 100번 후아유의 조용훈입니다. 오늘은 총 복습을 했고요. 이때까지 배운 거 거의 뭐 비린 복습이죠. 비린 한박 두박 비린. 그중에 뭐 라이드 심벌 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를 그냥 아무 노래를 틀어놓고 제가 말이죠. 악보 보면서 네 마디 한 번씩 비린 넣고 여덟 마디 한 번씩 비린 넣고 8분음표 비린이죠. 한박 두박 비린, 총 한마디 비린도 있고 한박 두박 비린도 있고. 8분음표로 말이죠. 8분음표. 16분음표 리듬으로 넘어가기 전에 아무튼 총 복습을 해보는 거예요. 16분음표로 넘어가면 조금 더 손이 빨라야겠죠. 그래서 아무튼 워밍업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자, 오늘도 총 연습을 하기 전에 워밍업부터 할게요. 그럼 11번째 워밍업 딱 보이죠? 한 손은 계속 똑같이 무조건 보세요. 1 and 2 and 3 and 4 and 1 and 2 and 3 and 4 and 1 and 2 and 3 and 4 One and two and three and four and one and two and three and four and one and two and three and four and 쉽죠? 다가단 다가다가 다가단 다가다가. 자, 조금 더 빨리. One and two and three and four and one and two and three and four and one and two and three and four and. 자, 손 바꿔서 왼손부터. 1 and 2 and 3 and 4 and 1 and 2 and 3 and 4 and 1 and 2 and 3 and 4 and 항상 양손 다 연습해야 돼요. 아시겠죠? 워밍업은 매일 하는 거예요. 매일 똑같이.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똑같이 매일. 아시겠죠? 조금씩이라고. 아시겠죠? 자, 이제 오늘은 아무 노래에 맞춰서 총 연습을 해볼 건데요. 퀸의 I Want to Break Free 아시죠? 들으면 아실 거예요. 보헤미안 랩소디 보셨으면은 이 노래 아실 거예요. 이 노래에 맞춰서 별로 안 빠르거든요. 항상 네 마디째 또는 여덟 마디째. 항상 여기 있는 악보 있죠? 보이시죠? 이게 여기 악보에 보면 10개 퀸이 적혀 있어요. 항상 넷째 마디 또는 여덟째 마디. 거기에 이 10개 중에 있는 필이나 아무거나 그냥 넣으시면 돼요. 그냥 이 노래뿐만 아니더라도 다른 노래 그냥 아무거나 트시고 그냥 여기 있는 10개 중에서 그냥 아무거나 넣으시면 됩니다. 넷째 마디 또는 여덟째 마디. 아시겠죠? 오늘은 그냥 복습하는 날이니까 이 한 곡만 딱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그냥 8비트 리듬에 맞춰서 예를 들면은 보세요. 1 and 2 and 3 and 4 and 5 지금 방금 제가 7번을 넣었거든요. 7번 그냥 아무거나 넣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안 빠르니까 그냥 바로 인템포로 해볼게요. 그냥 하시기 전에 항상 연습해보시고 그냥 눈에 보이는 거 아무거나 넣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한번 해볼게요. 제가 처음에 간주를 좀 많이 뺐거든요. 자, 보시고
브레이크 아까 말했었죠. 브레이크 하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냥 우리 수준에 맞춰서 그냥 무조건 네 마디에 쳤었죠. 계속 한 번만 브레이크 딱 돌고 그냥 계속 나머지 쳤어요. 그냥 원래 드럼은 음악에 어울리게끔 쳐야 되는데 그냥 말씀드린 대로 악보 있는 그대로 일찍 마디, 여섯째 마디에요. 그냥 하기 쉽게 다른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박자에만 맞춰서 이대로만 해도 그냥 음악은 대충 맞죠. 모든 노래가 다 그렇습니다. 일단 우리는 초보니까 아직 뭐 조금 드럼 실력이 느시면은 음악에 맞춰서 어울리게 칠 수도 있고 지금 아직 우리가 초보니까 아직 처음보다 좀 많이 나아졌지만은 그냥 무조건 박자에만 맞춰서 갖고 있는 그대로 10분까지 아시겠죠? 8비트 리듬에 그냥 10분까지 무조건 네 번째 여덟 번째까지 그냥 아무 노래 트시고 그냥 이대로만 그냥 치세요. 일단 그래야지 나중에 감이 오거든요. 나중에는 뭐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달리지 않아도 그냥 아 이게 좀 필인에 넣으면 되겠구나 그냥 이런 느낌이 생기거든요. 아직까지 이렇게 악보를 보시고 연습하시고 아시겠죠? 자 오늘은 이렇게 8분음표 필인을 가지고 성복습을 해봤어요. 그렇게 안 어렵죠? 자 다음부터는 16분음표 필인을 할 거예요. 이제 리듬들 그걸 하려면은 무명업에 있는 악보들이 다 16분음표 리듬들이에요. 그 필인을 다 쓸 거예요. 여기 안에 그 손이 조금 더 빨리 돌아가기 때문에 연습 많이 하시고 오늘 한 거 노래 맞춰보시고 다른 노래도 뭐 상관없어요. 오늘 했던 노래 I want to break free 이 노래도 해보시고 뭐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다른 노래 뭐 취향에 맞는 그런 노래 있잖아요. 그런 노래에 맞춰서 해보시고 연습 조금 하세요. 아시겠죠? 자 오늘 13번째 그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